방송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미친 듯이 비가 오고 있는데. 네. 네, 정말 어제까지 이렇게 비가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아니, 예, 그 일기예보가 여러분들도 계속 좀 요 한 2주간 좀 속으셨을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온대. 오는구나. 그래서 준비를 해야겠다. 안 와. 안 와. 내일은 온대. 뭐 이 강수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뭐 70% 80% 이 정도면 오는 거지. 안 와. 그래서 또 봤어. 100%래. 오겠지. 안 와. 그래서 세 차례 몇 번 미루고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스케줄을 소화하셔야 될 것 중에 날씨에 약간 영향을 받는 그렇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들 미루시다가 오늘 그냥 갑작스럽게 이제 기사대기 한 대 맞은 느낌으로 진짜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가 으악 이렇게 쏟아붓는 것처럼 비가 와 나 깜짝 놀랐잖아. 그 모아갖고 모였나 봐요. 비를 너무 많이 모은 느낌이야 진짜. 그래서 하늘에서 퍼붓듯이 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여름에 지금 뭐 다들 이상고온에 폭염에 뭐 지금 비도 막 맞습니다. 무섭게 오고 이러니까 예전보다 여름이 훨씬 더 혹독해진 느낌이에요. 뭔가 네. 뭐 비가 오는 거는 사실은 뭐 여름 중에 또 뭐 하나의 또 뭐라 해야 될까 이거를 뭐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또 나름 여름 동안 즐길 수 있는 또 뭔가 낭만 같은 건데 과하긴 하지. 와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해줄 네, 필요는 없는데 맞아요. 낭만의 범주를 넘어가지 네,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은총 씨는 또 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심지어 오늘 또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도 막 한 네. 시간 반? 뭐 이렇게 온 거냐? 그거 제가 5시에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6시 반에. 근데 또 내렸는데 또 뭘 놓고 내렸어. 네, 내렸어. 그래서 택시를 또 드리고 아. 또. 그래서 짬뽕이 다 불어가지고 짬뽕이 다 불어서 뭐 거의 우동. 그러니까 눈물 젖은 짬뽕을 먹고 지금 렉탐을 네.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올여름에는 진짜 이 시시각각 변하는 이 기후 상황에 대처를 잘 하시고 이미 뭐 동남아나 다름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즐기시는 걸로. 이제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여름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예전에 그런 느낌 뭐 물론 뭐 지금 20살 되신 분들은 또 이제 기억이 또 잘 안 날 여름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 20대 때 10대 때 즐겼던 여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그쵸? 않는다.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더운 여름은 이제 없다. 없다. 아, 없습니다.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여름은 이제 없다. 이제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게 여름 나시길 바라면서 네. 자 오늘 저희의 눈물 젖은 짬뽕 썰 한번 풀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오늘은 저희 레스폴 특집입니다. 네 레스폴인데 가성비 레스폴 특집이에요. 맞아요. 저희가 뭐 늘 비싼 것들 뭐 레코딩 장비들이라고 해서 막 엄청 고가의 장비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궁금한 것도 그런 레코딩 전용 기어로 알려져 있지 않은 기어들로 녹음을 이제 돌아가면서 했을 때 과연 실제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내가 데모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톤인지 아닌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격을 낮춰 가지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깁슨 USA 레스폴의 좀 가성비 저가형 삼형제라고 할 수 있죠. 레스폴 트리뷰트 스튜디오 클래식 이렇게 가격을 점점 올라가는 순으로 해볼 거고요. 오늘 첫 시간에 레스폴 트리뷰트 지금 현재 사이트 기준으로 170만원입니다 169만 9천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490R 490T 픽업 세트가 사용되어 있는 요 모델이고요. 지금 이 모델이 예전에 2019년에 저희가 리뷰를 했는데 여러분께 헌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업소용 레스폴의 시작. 약간 그 요 밑으로는 이제 가정용 레스폴, 약간 레스폴 체험판 이런 느낌. 네. 여기서부터 이제 진정한 업소용 레스폴. 업소에 갈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9.0, 9.0 이런 느낌이 트리뷰트 때 평가고요. 그 다음에 레스폴 스튜디오. 스튜디오는 가격이 이제 또 올라갑니다. 스튜디오는 이렇게 200만 원대로 이제 가격이 넘어가게 돼요. 현대적인 특징이 전통성의 가미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다 픽업 세트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건 490R 498T네요. 498T 그리고 이거는 그때 평가가 9.0 8.5 상위 모델과 같은 기름을 쓰나 봅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톤이 그만큼 고급스럽게 기름졌다. 이거 몇 년식이죠? 이거 2020년에 이건 20년인가요? 네. 저는 훈제 삼겹살 1인분 300g 그만큼 톤이 넉넉했다는 얘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삼형제 중에서는 제일 비싼 은총 씨가 아주 좋아하는 기타 네, 네. 클래식입니다. 레스폴 클래식. 요거는 지금 현재 버즈비 사이트 기준으로 200 거의 300이 다 됐네요. 야 이것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좀 이게 신기한 게 옛날에 깁슨 클래식이 처음 나왔을 때는
1960으로 다시 회유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엔 굉장히 고가 라인으로 나왔었던 모델인데 이게 어느 순간 약간 스탠다드 모델보다 약간 좀 아래급 모델로 약간 깁슨에서 자리가 잡혀가지고 그게 좀 희한하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런 정책을 펼쳤는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사실 깁슨은 원래 그 메인 브랜드 중에 뻘짓을 제일 많이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하는데 이제는 안 하죠. 바지 사장님 온 다음부터 이제는 네, 그렇죠. 안 하는데 네. 그 예전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왜 이러는 거야 얘네 이런 얘기가 매년 나올 만큼 네. 옛날에 2010년부터 한 16년까지 그때 얘네들 트레디셔널이랑 스탠다드 내는 거 보면 진짜 기가 찰 정도로 유저들이 싫어했던 그때가 아무개 시기가 있었어요. 그 팬더가 이제 계속 잘 되고 이제 PRS가 치고 올라오니까 뭐라도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긴 그렇죠. 한데 근데 하는 짓이 늘 뭔가 아니 도대체 이상한 짓을 할 거면 기존 걸 냅두고 그냥 추가를 해보든가 추가라든가 없애고 뭐, 왜 무슨 자신감으로 교체를 하는 거야 맞아. 진짜 그렇게 욕쳐먹고 다시 바꿀 거면서 약간 그런 느낌에서 좀 이해 안 되는 시기도 있었으나 요즘은 그런 일들이 거의 네,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리바이스 사장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 전문 경영인을 이제 그 모신 정말 보람이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도 이제 모던 컬렉션이라고 해서 이번에 그 바지 사장님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라인업을 정비를 잘해갖고 깔끔하게 눈에 들어오게 카테고리화해 본 거예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깁슨의 기존 팬들에게 뭔가 좀 속이 후련한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서 모던 컬렉션의 세계를 모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가격은 170, 210 30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는 팝락이라는 장르를 해볼 거예요. 사실 팝락이라기보다 뭐 그냥 가요 가요에 사용되는 그런 이제 디스트 기타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예전에 래퍼 슬리피의 정의 구현이라는 곡에 제가 이제 기타 세션을 해준 적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했던 기타는 그겁니다. 저의 그 길티 핑크. 네. 그 친구는 네, 그렇죠. 길티 핑크. 네. 죄의식 분홍. 네. 그래서 Guilty. 그래서 그 섹터 기타로 이제 연주를 했었는데 오늘은 요거를 이제 그 깁슨으로 바꿔 볼 거고요. 뭐 원곡은 또 보냈는데 또 어차피 하기 전에 또 사운드를 다 잡잖아요. 밑단을 많이 또 날렸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녹음이 됐습니다. 이 음악은 내겐 촛불라리라 내일 밤밤 아까 빨아터니라 대중들은 개나 소가 아니야 Fuck you pay me 내 돈 내놔 turn it up 네 이런 곡입니다. 네, 네. 그 뭐 이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 뭐 이제 어쨌든 이게 굉장히 락킹한 기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뭐 예전부터 이제 뮤지션들끼리 이제 콜라보가 많았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클 잭슨 형님 이제 형님 돌아가셨지만 뭐 이제 바넬런의 중간에 이제 비리 중간에 나오는 네, 이제 뭐 기타 솔로라든가 아니면은 블랙 앤 화이트 맞나요? 따라라라 따라 기타가 아예 메인 리프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이제 그게 이제 슬래시가 쳤는데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처럼 되게 팝적인 곡에 그 락적인 기타 요소가 들어와서 이제 음악의 맞아요. 느낌을 확 살려주는 그렇죠. 장르를 섞는 네. 거죠. 그래서 네. 뭐 어떻게 보면 크로스오버라고도 할 수 있겠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808 사운드 그 하이에 그렇죠. 이런 힙합 네 이런 힙합 비트에다가 이렇게 기타를 통해서 사운드를 메이킹해봤던 곡이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윤정 씨가 오늘은 레스폴로 리프를 넣어가면서 네. 사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트리뷰트부터 네. 트리뷰트부터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캠퍼 안에 JCM 슬래시라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필 또 레스폴이니까 그렇게 슬래시 마인드로 한번 쳐볼까.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자 그럼 한번 메인 리프 한번 쳐볼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이 음악은 내겐 촛불라리라 내일 밤밤 아까 빨아터니라 대중들은 개나 소가 아니야 Fuck you pay me 내 돈 내놔 turn it up What is just 중간에 약간 틀렸죠? 반따리 그냥 복사해서 할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콘텐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빨리빨리 해야죠. 하나 둘 셋 넷 네 마디요 네 마디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사실 뒤에도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거 쳐볼게요. 바로 가는군요. 아주 좋아요. 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두 바퀴를 하나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지금 방금 치신 거는 굳이 처음부터 같이 갈 필요가 없고요. 네. 뒤쪽에 드럼 터질 때부터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것도 틀렸어요. 여기를 틀려가지고 이것도 그냥 반으로 잘라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뒤쪽에 절반은 솔로를 드릴까요? 아, 여기서부터 톤을 조금 바꾸고요. 일단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양쪽으로 메인 리프 있고 가운데에 옥타브가 네. 있는 거죠. 약간 슬래시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뭔가 양념 리프를 한번 넣어볼게요. 양념 리프. 픽업 셀렉터는 중간으로 둘게요. 양념 리프도 여기 드럼 있는 데부터 틀어드리면 되겠죠? 네, 가볼게요. 좋아요, 들어볼게요. 좋은 생각 있어요. 요 뒤로는 솔로 한번 가시죠. 알겠습니다. 프론트 픽업스 솔로. 솔로 한번 가볼게요. 두 마디 전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클린톤 아무거나 플레이 하나 추가해 볼게요. 네. 클린톤은 뒤쪽에서 어차피 잘 안 들릴 테니까 앞에다가 좀 넣어볼까요? 네, 드럼 들어가기 전까지만 한번. 네, 클린톤은 리듬으로 중간에 두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1단 3개 그 다음에 2단 하나, 3단 하나, 다시 2단으로 간 거죠.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앞부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요거는 뭐 제가 굳이 주진 않았지만 네. 여기다가 그 딜레이 정도 살짝 뭐 가볍게 주면은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이따가 제가 딜레이를 하나씩 조금씩 줘볼게요. 네.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네. 자, 모니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네. 아주 레스폴을 제대로 레스폴답게 쓴 느낌이네요. 아유, 레스폴이 참 이럴 때 보면은 쓰임새가 참 많은 기타인데 이제 아무래도 그 메인으로 좀 들고 가시기 좀 힘들어 하시니까 좀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후보선으로 좀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메인 기타 있으시면 이렇게 하나 들여 놓으시면은 장르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잘 상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막 뭐 할지 모르고 막 여러 곡 하는 날에 그냥 알아서 기타 챙겨 가는 게 아니고 이런 곡을 해야 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레스폴만 가져가서 충분히 그쵸.
현장에서 끝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운철씨가 6트랙 쳐주셨는데 요거 트랙들끼리만 모니터하는 거 그리고 보컬 빼고 모니터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마지막 시간에 한번 다시 해볼 예정이니까 마지막 시간에 꼭 비교 시연까지 여러분들 같이 채널 고정을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튜디오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방구석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